자, 저는 지금 EXIT 하고 도커 PS를 해서 지금 두 개가 있잖아요. 두 개를 더 띄워볼 건데, 도커 런을 할 때, 이렇게 하면 알려줍니다. 됐죠? 자, 해볼게요. 우리가 이제 도커 런 d 네임은 엔진엑스 3으로 할게요. 그 다음에 네트워크는 커먼으로 가시죠.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미지를 써야죠. 그럼 4도 이렇게 하고. 자, 그러면 도커 요거 했을 때 지금 이거 두 개는 디폴트 네트워크, 이 녀석은 네, 커먼 네트워크. 자,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핑이란 걸 써요. 자, 근데 여기서 지금 현재 저 어디 있냐면은 디폴트 네트워크가 아니에요. 커먼이라는 네트워크입니다. 네, 이 상태에서 핑 하고서 엔진엑스 3, 엔진엑스 4. 잘 되죠? 3, 4.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, 그러니까 디폴트 네트워크에서는요, 서로를 식별할 때, 자, 되게 재밌어요. 우리가 어디서 만드냐? 여기서 만들어요. 얘를 만들 때, 도커 컨테이너를 띄울 때 자동으로 IP가 얘한테 할당이 돼요. 172.17.0.2, 0.3 이렇게 할당이 됩니다. 그래서 만약에 하나의 네트워크에 제가 지금 네, 속해 있는 왜 24가 두 개야? 아무튼 자, 지금 엔진엑스 1 여기 들어와서 요거 하고 요거 깔고 본인한테 핑 날리려면 이렇게 도커 호스트 즉 윈도우한테 날리려면 이렇게 또 본인한테 날리는 또 다른 방법이죠? 이렇게 하셔도 되고 옆에 있는 엔진엑스 2한테 날리려면 이렇게 IP를 써야 됩니다. 그거에 반해서 자, 커먼 네, 커먼이 아니라 제가 직접 만든 네트워크 안에 속해 있는 도커 컨테이너들은 서로를 식별할 때 이렇게 도커 컨테이너 명을 마치 도메인처럼 쓸수 있어요. 3, 4. 됐습니다.